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 저희가 지금 성남 종합스포츠센터 수영장에 와 있는데 자유형 마스터 있죠? 배영 마스터 있죠? 자 이번에는 또 마스터할 게 무엇이 있느냐? 바로 평영입니다. 네 오랜만에 뵀어요. 이현진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살도 좀 빠지고 여름이니까 또 시즌이니까 살 좀 뺐습니다. 저는 어때요? 그대로 말해주세요. 약간 드래곤볼 같아요. 이거는요 전형적인 마초 스타일이에요. 자 이런 머리 어때요? 이러고 이러고 아니 전혀요. 오늘 배울 건 뭐죠? 오늘 배울 건 평영인데요. 평영을 배워두시면 뭐 간단한 물놀이부터 구조수영까지도 할 수 있어요.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평영은 그냥 간단하게 머리가 좋으면 너무 쉽네. 아니 진짜 이거 137 거의 980 알겠어요. 오늘 하겠어요. 저희가 제일 처음에 배웠었던 자유형부터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마라님 기억하고 있는 거 맞아요? Everything. 왼손부터 저 팔꿈치 피면서 셋 고! 왼손부터 하라고 했는데 마라님 제가 아까 어느 손부터 돌리라고 그랬어요? 아, 약간 IQ 의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준비 출발 세 번만 그렇지 그렇지! 여기가 물맛 어때요? 바로 다른 차? Nope. 준비 출발 턱! 그렇지! 발차기 먼저! 오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발차기! 좀만 더! 아니야 아니야! 오! 왜 이렇게 잘해요 수영을? 역시 그냥 너무 잘했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평영 배울 준비 되셨습니까? 오케이 가요 그럼 같이. 이제까지 배웠던 발차기랑 모양이 좀 달라요. 그동안에 발을 이렇게 플랫하고 배웠었잖아요. 이렇게 플렉션을 해주셔야 돼요. 이 자세가 쉽게 나오지 않으면 평영 오늘 안에 배우기 어려워요. 이 자세가 왜 안 나와요? 어머어머어머 뒤꿈치를 차렷한 상태에서 터치 다시 터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렇게 하나 아니 천천히 너무 초삭거리지 말고 침착하게 시작 하나 그렇지 둘 좋아요 셋 다섯 여섯 오 좋아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했어요. 자 그러면 뒤꿈치를 한번 붙여볼까요? 이렇게 옆으로 이 상태에서 다리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줄 거예요. 오 너무 잘해. 아, 근데 마지막에 발목 풀어주기. 그렇지. 너무 그렇게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마라님 그거 있죠? 모기 잡을 때 모기를 막 이렇게 잡으면 모기가 모기가 모기를 잡아요. 모기 잡을 때 이렇게 막 풀어치면은 모기가 도망가잖아요. 천천히 가서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 그런 느낌으로다가 여기 모기가 있네. 두 다리로 모기를 천천히 훅!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왔을 때 점점 강하게 자 이제 내려와 보세요. 왠지 근데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 해볼게요. 나도 이렇게 똑같이 해요? 네! 강하죠? 응? 마랑님! 예! 제가 진짜 소금쟁이 안 문지 엄청 오래됐어요. 뒤꿈치가 허벅지 쪽으로 갈 거예요. 살짝 가볼까요? 오케이. 이게 하나라는 동작이에요. 둘 할 때는 아까 모기 잡았던 거 기억나시죠? 둘을 모아서 빠르게 모아줄 거예요. 이게 태엽을 타기에 1, 2, 3번이에요. 하나, 자, 손 밀어보세요. 그렇지. 오, 잘한다. 아!
뭐? 아침 되니까 일단 출발. 뭐? 뭐하셨어요? 하지만 도전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화이팅! 화이팅! 가기 아쉬우니까 승부를 좀 저는 승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막 강원랜드 이런 데 좋아하시나? 자 그러면 저희가 게임을 지금 준비했어요. 저희 의미대로 정했는데 마음에 안 드시면 그래도 하셔야 돼요. 하시는 거죠? 뭐 하시는 거죠? 준비 시작!
아, 오늘도 저희가 2시간 했거든요. 오늘 빠르게 진행해서 어땠습니까? 저는 솔직히 자유형, 배영 우리가 좀 짧은 시간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평영은 오늘 좀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네, 마지막에 눈물 나올 뻔했어. 근데 아직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2시간 배운 것 치고는 정말 굉장히 열심히 했고 네. 정말 재밌게 무섭지 않고 정말 재밌게 잘 배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네. 모든 스포츠를 재미를 느껴야 돼요. 맞아요. 저희는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러블리 스위머 이현지 그리고 마랑TV의 마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로바. Thank you.